작두야. 야, 새끼가 갔는데 어째 너 표정이 왜 그래? 아이고, 일로 와. 가서 화장실 갔다 와,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아, 빨리 와. 작두가 새끼를 보내서 적적히 할까봐 생닭을, 좋아하는 생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적적히 하지 않네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떠나, 왔어 왔어 일로 와봐. 떠나보낼 때가 되면 정떼기를 해요. 젖도 안 먹이고 같이 자지도 않고 계속 밀어내요 강아지들. 보낼 때를 알아야 얘가. 그치 작도? 작도? 작도 봐봐. 작도 같은 경우는 참 똑똑해요 이 녀석. 근데 그리고 냄새가 안 나 걔한테서. 깨끗해. 지 집 청소도 하고 가끔씩. 그지? 응? 똥단지 어디 갔어? 똥단지. 똥단지 갔어? 응? 여기 눈에서 눈물이 나냐 이렇게. 응? 작두야. 작두. 작두. 박수 한번 할까? 야, 작두. 삐졌어? 자, 이거 먹자. 작두 좋아하는 닭. 생닭.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지. 기다려. 기다려. 먹어, 먹어, 자. 먹어. 다 먹어, 이거 한 마리. 왜? 먹어. 너 좋아하잖아. 똥단지 좋은 데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아, 우리 작도 많이 늙었다. 벌써 9살이네. 이빨도 몇 개 빠지고. 야, 씹어먹어, 임마. 상큐고를. 오늘 먹어. 더 먹어. 다 먹으니. 작두야.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구만, 그냥. 응? 작두. 작두? 작두. 쌩까냐? 등판대기 봐. 유난히 가슴이 넓어, 이 새끼네가. 차 타고 갈까? 어? 작두. 타고 갈까? 타? 따라갈 거야? 너 엄마가 데리고 가지 말래. 엄마 운동할 때 같이 다녀야 된다고. 랄라. 랄라. 알았어, 알았어. 안 만질게, 안 만질게.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다른 게 만지는 걸. 물 받는 것도 싫어해요. 밭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작물을 심고 비닐을 깔잖아요. 그러면 절대 밭에 발을 안 들여놔요. 저걸 밟으면 안 된다는 걸 얘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막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비닐이 있고 작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밭에는 절대 발을 안 들입니다. 아무리 정떼기를 했다 그래도 새끼 떠나보내고 쓸쓸할 텐데. 새끼 같이 말아야 되는데 이제. 뒤에 한 번씩 돌아보고 오는지 안 오는지.
가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딴 데로 가나 안 가나. 자, 갈림길이 나오면 일단 스톱. 네. 저 갈림길이거든요 지금. 사거리. 그럼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서서 기다리는 거야.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글로 안 갈 건데. 작두. 글로 안 가. 일로 가자. 야. 작두. 오른쪽 가자. 일로 가.